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지금이 상승장의 연속이라면 볼펜이 왼쪽으로 기울 것이고 지금이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다. 자, 이야기를 해다오. 이런 볼펜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의 중턱인지, 물론 그러다 보면 쉬어갈 때도 있고 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 이거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내려가는 폭도 클 텐데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인지는 가장 궁금할 텐데요. KB증권의 이은택 팀장님이 오늘 그 답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힌트가 있어요? 뭘 보면 좀 추측할 수 있는, 맞추는 거야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네. 단기 트레이딩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장기 상승장에서 초반은 사실 개인들이 보면 조사를 보면 굉장히 잘 먹어요. 바닥에서 사서 예. 쭉 먹고 이런 거 잘하는데 네. 중간에 이제 지속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낼름 팔아요? 아, 낼름 팔다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시 또 예를 들면 뭐 2003년 4년에도 처음엔 몸통을 못 먹는구나. 아니, 개인들이 먹었는데 주변에 쭉 먹다가 아 이거 틀렸구나 하면서 이제 2006년 7년에 막 대거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그전의 이은택 팀장님입니다. 이그전이 유명한가 봐요, 팀장님. 팀장님 쓰는 리포트의 그런가요? 네. 브랜드입니까? 네, 뭐 좀 오래전부터 쓰던. 무슨 뜻이에요, 이그전? 아, 이게 처음에 이제 줄임말로 만들었는데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 아, 그림으로 네네. 보는 전략. 네, 네. 주로 이제 그래프 하나 가지고 쫙 주로 그래프 설명해 주셨나 봐요. 네.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언어 철학 예, 이런 거 하면 예. 이제 언어 속에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증명이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데이터로 네.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은 말로만 하는 것들은 그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전략을 펼쳐서 이게 알겠습니다. 맞아야지만. 뇌피셜의 반대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 그래프가 맞아도 틀린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근데 뇌피셜로 하면 더 많이 틀리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이어가시죠. 네네. 예.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저번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 좀 낙관론자예요. 낙관론자라고 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낙관론자라고 항상 맞추는 건 아니고 비관론자라고 항상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때 아, 저 사람 의견 낙관론에 의거했을 때 이렇게 보는구나. 네. 그리고 저 사람 비관론에 의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구나를 들어보시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하셔야 이제 네, 좋은 결과 예.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제 그 두 번째 나왔을 때인 것 같네요. 작년 여름인가 나왔는데 이제 그 저희가 자료 제가 보내드린 거 14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던 차트가 이거예요. 그때 업데이트를 안 한 차트입니다. 그때 당시 차트를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이제 저는 왜 장기적으로 좋게 보냐라고 할 때 네, 아주 예. 그냥 직관적으로 이미 2007년 이후에 14년 동안이나 횡보했다. 13년이죠 정확히. 2007년부터 뭐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에서 그렇게 네, 얼마 안 예. 높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14년 동안 횡보를 했는데 13년 동안. 근데 이 13년 동안 왜 주식이 횡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횡보했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반도체 거의 뭐 독점식으로 가고 독과점식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예. 성장했고 다른 기업들도 신성장 사업들 붙이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EPS 기업 이익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 13년 14년 동안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자산 가치는 한 2.5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주당 매출액은 거의 뭐 매출액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13년 전 그대로다. 네. 14년 전 그대로다라면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장기로 봤을 때 기회가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89년에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처음 코스피가 찍고 나서도 이제 14년 동안 못 올랐죠. 그동안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이 없었냐? 물론 중간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고통도 겪었지만, 그리고 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인다든지 이러면서 기업이 굉장히 또 달라졌잖아요. 네. 14년 동안 굉장히 기업은 많이 성장을 했죠. 89년의 기업과 2003년의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주가는 그때 1000포인트로 거의 비슷했어요. 살만했던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뭐 상승장이 많이 펼쳐졌지만 물론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같은 낙관론자도 조금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여기가 끝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길게 보면 네. 이제는 더 횡보하기보다는 오를 때가 됐지 않나 그 말이군요. 뭐 일단 그렇게 전반적인 가정을 아주 간단한 논리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상황이 아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는 펀더멘탈은 갖췄는데 네. 거꾸로 그동안 안 올랐던 이유를 좀 알아야 그렇죠. 아, 네. 이 이유 때문에 안 올랐고 그럼 이 요인이 사라졌구나를 네. 확인할 텐데 네. 그건 뭘까요? 그게 이제 그 16페이지 그래프에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달러화 인덱스예요. 아, 이런 아.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계셨구나. 네. 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질문 스스로 네. 했으니까. 예. 그럼 언제 오를까? 14년 동안 횡보했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네. 트리거가 방아쇠를 빵 당겨야지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달리잖아요. 네. 네. 그게 보통 이제 달러화 약세예요. 달러화 약세는 뭐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달러화 약세 되면은 이제 일단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오르는데 뭐가 오르냐면은 뭐 퍼라든지 PR이라든지 PBR 같은 밸류에이션이 올라요. 왜죠? 왜냐면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예. 달러 약세로 가고 원화 강세 간다는 거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자금이 들어오면 물론 뭐 기업 이익도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은 좋아질 수도 있고 사실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러화의 강약에 따라서는 그렇죠. 달러 약세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수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가 강해야 좋은 거지 달러가 약세로 가면 그만큼 수출 채선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달러화로 파는데 네. 그게 가치가 떨어지면은 판매나 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그것들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달러화 약세는 원화 강세니까. 그렇죠. 원화 수출이 안 좋다. 네. 그럼 이제 뉴스 경제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하세요. 달러 약세인데. 예. 달러 약세 때 주식이 좋대는데. 기업이 이게 안 좋아지네. 그럼 팔아야겠네.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당연히 기업 이익도 물론 좋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때 상승장이 땅 하고 시작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잘 보실 수 있는 차트가 17페이지의 차트예요. 그러면 종전에도 우리나라의 네. 주식에 뭔가 계단식 상승이 있었던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확 올랐다가 또 한참 횡보하다가 네. 확 올랐다가 네. 횡보하다가 네. 그 확 오르는 기간은 여지없이 늘 달러화 약세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앞에 그 아까 16페이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달러화를 짙은 노란색으로 그렸고요. 약세가 네. 가는 구간을 그리고 그 같은 구간에 뭐 제가 인위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뭐 예. 엑셀로 똑같은 구간은 이제 짙은 색 검은색 선으로 그린 거죠. 여지없이 밑에 이제 노란색과 약간 짙은 노란색은 네. 달러 인덱스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그중에서 짙은 노란색으로 칠한 영역이 달러가 이제 하락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영역이고 네. 그때 항상 신흥국들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 신흥국들이 뭐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뭐 못 오르고 있다가 네. 우린 왜 못 오르지 진짜 안 되나 봐라고 할 때쯤 달러 약세 되면서 폭발력을 가지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더 네.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들리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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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어가 보죠. 예. 네.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뭐 퍼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퍼 논란, PR. PR. 아, PR. 이게 몇 배가씩 가총액이냐? 네,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18페이지에 그 그래프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투자라는 게 항상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이제 PR이 높으면 과열된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고 끝내면은 이제 좀 오를 때 못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높은데 계속 가지? 시장이 과열됐으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은 이걸 계속 반영하면서 더 올랐잖아요. 예. 그럼 이제 비슷한 밸류에이션 하나 또 봐야 돼요. 밸류에이션 뭐냐면 PBR이라는 애도 있죠. PBR은 순자산 가치분해. 순자산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 몇 배 시가총액이냐요. 이걸 보면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PBR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뭐 그동안 과거 평균의 그냥 평균 수준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로 보면 평균을 못 미치는 수준에 지금 와 있고요. 반면에 PER은 굉장히 높아요. 네. 뭐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랬던 경험들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가격이란 게 그 earnings, PER도 높고 그러니까 이익 대비로 주가도 높고 PBR도 높다. 둘 다 높으면 이건 버블 맞죠. 버블이 언제 터지냐는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게 둘 다 높으면 버블이에요. 순자산보다도 기업 가치가 한참 높고 네. 버는 이익을 생각해도 네. 기업 가치가 한참 높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블에 진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코스피 전체로 보는 거니까 이 차트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PBR은 안 높아요. PER은 높아요. 이게 버블이냐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안 높으면 네. 그 말은 순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순자산은 굉장히 높고 순자산 대비로는 주가 별로 안 비싸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주가가 그런데 네. 그동안에는 많이 올랐으니 네. 그런데도 순자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높으면 그렇죠. 순자산도 네. 꽤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자산재평가를 막 해서 자산을 다시 계산하거든가 네. 그게 아니라면 돈 많이 벌어서 쟁여놨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돈을 척척 예. 벌어서 순자산은 뭐 우리가 똑같죠 뭐 우리 돈 벌어서 이제 집 사고 뭐 하잖아요 그 자산이잖아요 예. 예. 기업들도 차곡차곡 지난 14년 동안 벌어서 쟁여놓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돈에 네.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주가 높지 않다 이게 잠깐만요 제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잠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PBR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 등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뜻인지 아. 아니면 PBR이 안 올라왔어 아직 그런 뜻인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이 안 올라왔어 물론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네. 과거 우리나라 평균에 봤을 때는 뭐 아직 그렇게 과일이라고 할 수 없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죠 이거 분명히 모든 현상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이 나와요 이 PBR을 그렸는데 뭐 PSR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 대비로 그려도 뭐 PBR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네. 그럼 PB하고 PE의 차이는 뭐냐? P는 이제 간단한 산수죠. P는 분모에 있으니까 둘 다 이제 지워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BB 북밸류라는 거죠. 순자산하고 어닝의 관계가 뭔가 이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네. 뭐 이거 모르셔도 그냥 19페이지 차트 한번 볼까요? 이익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익률 예. 한번 보시죠. 아, 우리나라는 참 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나라예요. 뭐 불황이 아니어도 순이익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이익률 기준으로 막 3%대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예. 뭐 특별히 엄청난 글로벌 호황도 아닌데, 뭐 6%, 7%, 8% 갈 때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경기 민감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뭐 중후장대 산업부터 금융 거기다 이제 반도체가 제일 큰데 반도체도 엄청나게 뭐 슈퍼사이클은 막 날아가고 예. 아닐 땐 막 파이닉스 망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 정도로 크잖아요. 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안 좋을 땐 막 순이익률 3% 네. 좋을 땐 막 8% 9% 이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여기서 한번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 PBR은 낮고 PBR은 별로 안 높고 PR 높다. 이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익률. 네.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이익률이 지금 2019년에 3% 지금 작년이 이제 아직 실적 전망 실적이 다 안 나왔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3.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3%대가 거의 다 바닥이에요. 이익률이. 이익률이 지금 낮은 상황이다. 그렇죠. 왜 낮을까요?라고 질문드려도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경기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경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들의 업황이 안 좋은 거죠. 예, 예. 아, 경기도 안 좋지만 물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 3% 우리나라 이익률 기업 이익률이 3% 갔을 때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냐? 아, 우리나라 기업 진짜 안 좋구나. 3%가 뭐야 3%? 팔아야겠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바닥이니까. 우리나라 원래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많으니까. 이익률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3%대가 네. 바닥이에요? 아니면 최근 1, 2년 사이에는 그래도 좀 올라온 겁니까? 지금은 조금 올라왔죠. 조금은 최근 올라온. 1년 아, 올해 올라왔죠. 올해.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반대로 한 뭐 7% 8% 가면 야 우리나라는 사이클한 산업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지? 이거 팔아야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생각인 거죠. 네. 그때 막 7% 8% 갔을 때 야 한국 기업 진짜 좋다 하면서 더 사자 이러면 이제 물리는 거예요. 네. 이익률이 낮으니 주가 대비 이익은 작다는 거죠. 그게 퍼퍼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근데 왜 자꾸 제가 질문 드리냐면 최근에 기업 실적들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네. 올해보다 내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그 얘기와 지금 이익률이 낮아서요 주가 대비 이익이 별로 없어요 하는 얘기가 아, 네. 왕왕왕 충돌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맞아요. 그 답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3%대 이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수요 이제 사이클 이제 우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뭐 반도체도 뭐 이제 슈퍼 사이클 들어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렸던 기업들도 이제 올해는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갈 거라고요 사이클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보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매출액이 앞으로 전혀 안 늘어, 예. 전혀 안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이익률은 이 사이클에 따라서 가겠죠. 언젠가는 또 7% 8%까지 가겠죠. 이번 사이클에 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3%에서 3%대에서 한 7%대까지 이익률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하나도 안 늘어도 이익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한 그렇죠. 논리로. 물론 이제 12개월 forward PE를 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률이 그게 한 4% 좀 넘 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어쨌든 4% 후반이라고 해도 7%까지 간다면은 뭐 50% 이상 그것만 갖고도 이익률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PE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익률만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매출에도 이익 두 배 나오니까. 그렇죠. 같은 매출 이익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업 뭐 별로 성장도 안 하고 뭐 수소차 이런 거 막 다 실패해도 기존에 있는 거 갖고만 이익률만 올라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PR이 비쌉니다. 맞아요. PR이 비싼데 예. 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하잖아요. 뭐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돼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제 환골탈태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번에 다릅니다 하면 살짝 마음속으로 뭐 진짜 다른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다른다 뭐 사실 그 의견들이 저는 틀린 의견이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조하지만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이익률만 과거 사이클 정도 뭐 한 7% 네. 8% 정도만 가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12월 포워드 PER이 그렇게 하면 이제 이익률에 따라서 한 7%에서 7.5% 넣으면은 한 10배 초반 초중반 초반 그리고 한 8% 조금 넘는다고 계산해 보면은 한 PER이 한 9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매출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익률이 그렇게 올라가면 네. 4% 이익하다가 8% 된다는 건 네. 이익의 규모 자체가 두 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출이 안 늘어도. 그런데 우리가 매출 안 늘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슈퍼 사이클 뭐 이러면서 매출이 많이 늘 거라고 한 10% 정도는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통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올해. 내년? 올해? 올해. 네. 그 말은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기업 이익 총합이 네. 작년에 더블? 아 이익률이요? 전 아니, 내년이면 될 것 같은데 내년? 그 말은 네. 이익률이 4에서 8이 되면 네. 매출이 같은 상태에서는 네. 이익 규모 자체도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가 이익이 다 100조 내고 있었으면 네. 200조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게도 전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던데. 알겠습니다. 이은택 의원님 네. 말씀을 믿고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는 네. 올해 순이익으로 증가율이 코스피 기준으로 예. 52.3%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135조 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 내년은 훨씬 더 좋을 그 정도가 뭐 네. 보수적이지는 않은. 네. 네. 그런데 근데 저는 이게 전 보수적으로 추정 그렇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네. 이런 게 새로운 정보죠. 네. 이익률 추정치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과거의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이익률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익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또 하나 차트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20페이지 한번 차트 보실까요? 네. 20페이지 보시면은
이 과거에 우리나라 2000년 이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그 급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죠. 언제냐면요. 2004년, 2010년, 2017년 이 세 번이에요. 예. 2004년, 2010년, 2017년 이 세 번인데 이 세 번은 정말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은 예. 죄송합니다. 그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게 몰라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 차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이제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에요. 예. 그리고 Y축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그러니까 내수 업종이라든지 네. 뭐 중후장대 시클컬 산업들이죠. 그것도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이 두 개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이익 증가가 네. 동반 증가했던 경우가 지난 20년 동안 세 번밖에 없어요. 그 세 번이 바로 여기 써놨지만 2004년, 2010년, 2017년으로 바로 아까 이익률이 급증, 이익이 급증했던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반도체가 다시 한 번만요. 반도체도 이익이 좋아지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도 이익이 좋아지는 경우. 근데 이번에는 그렇다. 네. 이 사이클이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반도체는 이게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요. 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저 같은 이제 매크로 탑다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투자 사이클이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 사이클이 반등하면은 보통 근데 미국의 투자 사이클이 반등할 때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있잖아요. 시클컬 뭐 네. 중후장대 산업들 이런 거는 이제 달러 약세 사이클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무래도 좋아지고 내수는 마찬가지죠.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 강세하면은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내수 업종들이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사이클이 그래서 달라요. 잘 안 맞는데. 네, 근데 가끔씩 교집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세 번의 사례고 올해가 이제 네 번째라는 거예요. 왔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네 번째 동의하고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 전년도 이익이 얼마나 높았냐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결정되는데 아까 그 네. 막대 그래프 한번 위에 거 한번 다시 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조금해서 위에 그래프 보면은 2017년 32%밖에 안 늘고 2004년 반면에 68%나 늘었잖아요.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예예. 영업이익이 32% 68% 이게 차이는 뭐냐면요. 그 해가 특별히 더 좋았다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기저가 낮았냐. 예. 얼마나 안 좋았냐가 그 다음에 올린 거죠. 예. 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3% 정도 나왔었어요. 꽤 높게 잘 나왔죠. 네. 2017년 늘어봐야 이제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왔고 반면 2004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6%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높게 나오고 많이 올라갔겠죠. 네, 2010년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에 막 탈출하던 해였으니까 그 해는 별로 영업이익 증가를 못했어요. 3% 정도밖에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는 57%나 증가했죠. 그럼 2020년은 얼마 증가하냐.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마이너스 3% 정도. 2020년에? 네. 전년 2019년 대비? 네. 코로나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낮죠, 기저가. 그래서 뭐 2021년에는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단순히 생각하면. 물론 저희는 이걸 또 분해해가지고 다 계산하지만 네. 이 마이너스 3%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 코스피 기업이 네. 2019년 대비 2020년에 네. 영업이익이 줄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시장 컨센서스예요?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아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저 효과도 더해져서 2021년에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이익률이 두 배가 된다는 게 자꾸 꽂혀서 네. 야, 그러면 뭐 주식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아,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두 배는 아니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넘어갔는데 네. 우리가 PER을 보는 건 12개월 포워드 PER이에요. 네.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는 지금 올해까지는 3%였지만 아마 12개월 포워드가 얼마를 반영하는지 제가 계산을 따로 안 해봤는데 아마 4% 후반에서 5% 정도를 아마 추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익률을. 네. 그러니까 5%에서 8%면 그것만 해도 뭐 그것만 해도요. 예. 뭐 5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예, 60% 가량. 네. 그 말은 가격이 올라야 되겠네요. 우리가 파는 제품들. 그렇겠죠. 네. 결국은 네. 이제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비용 조절이 되면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일 텐데. 인플레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의 초입에 있다는 뜻입니까? 이 주가에? 초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꽤 간 것 같고. 예.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말하면 주구장창 오르냐? 네. 당연히 주구장창 올 리가 없어요. 저희 2분기에 꽤 큰 충격이 한번 있을 거다. 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갔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쉽게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2023년, 2024년쯤 돼서 네. 올해를 보면 네. 뭐 한참 가는 중이었네라고 볼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뭐 하락 리스크가 뭘까? 그리고 2분기에 좀 어떨 것 같은지 그 얘기도 네. 좀 듣고 싶은데 저희 광고 잠깐만 듣고 가도 될까요? 네. 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 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 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 레오. 가입 전 투자 설명서, 글로벌 투자 백서 필독,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집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KB증권의 이은택 수석 연구위원, 이그전이라는 리포트 브랜드의 소유자. 이은택 팀장이 올 때마다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이유가 저희 가끔씩 그 리서치 센터장님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면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랑 한 30초는 이야기하고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저희는 항상 청하는 게 어떤 분 좀 모셔서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아니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 부르세요. 이번에도 좋은 리포트 쓰셨던데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눈이 높지 않아서 리포트가 다 거기서 거긴가 싶은데 실력 있는 분들이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지나 보더군요. 저도 자세하게 좀 보려고 그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냥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오셔서 그냥 이러다 가시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락 리스크 뭐가 좀 있을까요? 하락 리스크요. 그 저희가 이제 월간으로 또 작성하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네. 저희 팀 같이 하는데 매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한 것 자료 제목이 강세장은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제목이. 네. 이거 전에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12월 말에 썼는데 네. 이제 남들 다 놀 때 저희 이제 출근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저희 팀의 이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강세장 높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조정 나 높이 올라면 조정 나오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7, 8% 이상 넘어가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가 7, 8%? 고점 대비 하락폭이. 아, 하락폭이? 네. 예. 근데 뭐 그것도 많죠. 그럼 네. 개별 종목들 뭐 10% 이상씩 빠질 거니까 네. 그것도 많긴 하지만 그건 이제 뭐 현금화했다 다시 사기가 진짜 쉽지 않고요. 뭐 그거 뭐 2, 3일이면 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네. 한 10% 이상 정도면 좀 전 한번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나오려면은 과거에 보니까 단순히 많이 올라서 하락한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뭔가 땅 하고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 네. 힘이 작용해서 눌러야 뭔가가 뭐 10에서 15% 이렇게 의미 있는 하락. 그럼 개별 종목으로 뭐 2, 30%씩 빠질 거니까 꽤 크죠.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네. 저희는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뭐 2월이나 아니면 5월 봄쯤에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썼고 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제 리스크들이 저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예상된 리스크는 사실 닥치면 리스크가 아니고 네. 와 이런 거 있을 줄 몰랐어가 사실은 진짜 트리거일 텐데 네.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이야 하지만 이 걱정 계속 하는데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되면 그게 충격적이겠어요. 다 예상했던 거지.
그래서 뭘까? 네. 그게 뭘까요? 그러면 금리도 금리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그 기업 이익이나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예. 하락할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건 적고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추정치가 더 상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의 추정치도 아마 상향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게 좋냐?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좋아지면은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 문제인 거죠. 버블이나 어떤 과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뭔가 들어가겠죠. 바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많이 눌러서 올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 반대로 정책 당국자들은 작년 3월하고는 다르죠. 작년 3월 주가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 정책 쏘지만 네.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뭐 5% 10% 하락했다고 내가 뭐 주식시장을 도와줘야 돼? 뭐 법을 좀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예.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연준 뭐 파월이 뭐 그런 얘기했다 뭐 이러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유동성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저희가 사실은 그 언제 하락한다 아니면 저희 타겟이 코스피 얼마 간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보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논리가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듣고는 몇 월 이것만 기억하세요. 코스피 몇 천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벤트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왠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 리스크가 언제 발생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까이로는 이제 왜 2월 중순 이후를 생각했을까 저 사람이 그냥 뭐 공매도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면 뭐 시작될지 안 될지는 뭐 또 그때 가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봐야겠지만. 네. 뭐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충격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 충격은 사실은 유동성 전반을 조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자금으로 찍어 누르는 주가를 찍어 누르는 영향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전반이 긴축되는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유동성 전반이 긴축되는 이슈들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가능한 이벤트를. 트리거. 네.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 좀 나올 리스크인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물가나 금리가 생각보다 세면 어떻게 하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 시점은 2분기 네. 정도 돼 보여. 물론 최근에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제 자산 규모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지만 1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면서 지금 뭐 장사 못하는 사람도 많고 네. 실업률도 다시 높아지고 뭐 이러는데 실업률은 안 높아졌지만 어쨌든 실업자가 미국에서 12월 달에 다시 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상황에다 대고 우린 이제 QE 그만할 거다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2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QE 지금 자산 매입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면 또 답이 나와요. 이제 금리를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추기 위해서 양적 완화의 역할들도 하고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하고 좀 다른 이번 QE가 다른 점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MMT라고 하죠. 재정 부양책의 역할들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직접 유동성을 써가지고 이 어려운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끔 부스팅해 주는 역할들도 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제 이것들이 역할이 필요 없어질 때 점점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추가병책 썼어요. 그럼 직접 이제 세금 가지고 쏘잖아요. 그럼 이제 연준의 역할들을 굳이 해야 될까? 버블도 저렇게 커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백신이 지금 2차 접종까지 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결과치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생각보다 부작용 별로 뉴스가 없잖아요. 나오긴 나오지만 정말 그게 그렇겠죠. 엄청나게 예. 많은 사람이 맞았는데 굉장히 예. 극소수죠. 그리고 통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뭐 레스토랑 문 열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도 계속 돈을 풀어야 될까? 물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줄이는 시기는 뭐 네. 내년 초라고는 최종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논의는 그 전에 충분히 먼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한 2분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앰뷸런스 집에 간다. 그렇죠. 네. 첫 번째고 두 번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셀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저효과 뚜렷하니까요. 기저효과도 뚜렷하고요. 어제 그 에스더 조지 그 여는 청재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가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항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서비스 산업 쪽에서 저희 아마 아침마다 그
월요일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김미혁 팀장 해외 주식 쪽에서 나와서 말씀을 아마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네. 했었는데 전에 물가 압력이 꽤 셀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서비스 산업에서 투자가 별로 없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주변에서 최근에 뭐 PC방을 새로 열었다거나 뭐 레스토랑을 크게 개업했어요. 뭐 여행사 개업해서 없잖아요. 네. 1년 동안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정상화된다. 공급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하면 인플레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나 이쪽이 투자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사실 문제가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항공권이 비싸질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그 네. 여는 총재가 나와서 했죠. 뭐 호텔에 뭐 숙박비가 비쌀 거다. 그래서 혹시 뭐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 가시는 거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 주거비인데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김일 팀장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당장 주거비가 오르진 않아요. CPI는 이제 집값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예. 이제 예. 소비자 물가 지수기 때문에 소비 제품에 대해서만 들어가지 자산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포함 안 하는데 대신 주거비, 렌트비, 월세 이런 건 들어가요. 근데 월세를 우리가 집값 올랐다고 야 다음 달부터 월세 바로 올리네 이거 안 되잖아요. 계약 끝나고 해야 되니까 보통 1년. 예. 그럼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물가 압력이 좀 세지는 거죠. 그 시점도 제가 볼 때는 2분기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집세 연결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긴축하기 전에 되게 잘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잘해도 유동성이 네. 조여지면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약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네. 이제 연준이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기조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인플레라고 하는 건 그렇죠. 네. 물가가 기저 효과 때문에 한 해 오르는 거는 그냥 물가 상승이고. 네. 네. 가격 상승이고 네. 물가라고 하는 건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작년에 이게 계속 이제 수급이 꼬여서 내지는 네. 수요가 강하니까 네. 계속 오르는 그걸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대부분 말씀하신 물가 상승들은 다 작년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오르는 네. 그런 기저 효과 같아서 기저 효과도 크죠. 네. 그걸 제외하고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을 바꿔야 할 만큼의 신호냐? 금리는 안 금리 올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람마다 판단의 영역인데 QE를 왜 했냐라는 걸 하면은 QE의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고민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가 부양책도 나오고 백신이 좀 생각보다 뭐 효과도 좋다. 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어라는 논리 전개인 거고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못 사서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또 한 번의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 그러나 시장은 그걸 가지고 노이즈로 판단하고 고민할 가능성이 되겠죠. 있다. 네.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잘해도 과연 시장이 유동성이 축소됐다는데 뭐 10%도 안 빠지고 그냥 갈까? 네.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그 두 번째 리스크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월간 전망 자료에 쓴 내용인데 중국을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중국? 네. 중국 뭐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유동성 문제인데 예. 지금 이 팬데믹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제일 빨리 회복할 나라도 중국이에요. 정상화가. 네. 예. 그러면은 유동성을 조인다면 누가 제일 먼저 조일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예.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국은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게 있냐?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온 게 아마 중국 관련 그 전문가들 나오시잖아요. 네. 부채 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채 관리 타이트하겠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도 부채 문제가 중국에서 심각하게 뭐 컨트롤 못할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부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채 문제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이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 속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동성이 조이는 과정에서 사실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라는 게 바로 그래서 나왔던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 그러면
뭐 중국 증시도 하락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이게 그게 다 2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만 지금 긴축을 고민하면 사실 그게 뭐 얼마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중국, 유럽, 예. 우리나라 다 비슷한 고민들 할 거라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주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중국에서는 왜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해요? 중국 정부가? 라고 물으면 네. 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를 해서 갖고 온 돈으로 네.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은행에다 돈 갚는다는 거면 이거 그럼 유동성 줄어드는 아주 유동성이 바로 줄어드는 직결 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대출 갚는 거니까. 네. 그래도 되나? 뭐 계산해봤겠지 알아서 네. 차근차근 하겠지 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네요. 네. 그런 정도가 네. 중국 리스크, 중국이 먼저 트리거가 될 가능성. 순서로 본다면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일 수 있죠. 아, 그렇죠. 마음 편하네요. 우리는 중국 보고 중국이 주가 아직 내려가기 전까지는 네. 만약 그게 트리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1월 전략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예. 스스로 소멸하진 않는다. 상세장이라는 게. 근데 무슨 트리거가 나올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세 상승이 계속 그래도 길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가 좀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더 있긴 하죠. 네. 네. 몇 개 주고 가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저에게 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주제 하나 더 하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아, 10분이요? 예. 일단 이게 뭐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이 일어나고 막 그럴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단서가 필요한데요. 뭐 이런 생각해요.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달러와 약세 때는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컨센서스고 실제로 저도 그게 맞는 논리인 것 같아요. 달러 약세일 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금 이동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돼요. 신흥국이면 어디 신흥국일까? 우리나라일까? 신흥국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 꼭 거기에 걸린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네. 이 신흥국도 이제 제가 볼 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재 신흥국이죠. 브라질? 네, 브라질, 러시아, 남미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반대로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 신흥국들이 있어요. 한국, 타이완. 타이완. 뭐 중국도 뭐 별로 없죠. 이런 나라들은 숙명적으로 이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가공해서 파는 제조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수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꼭 필요한 원유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살면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공해서 무역하는 어떤 제조업 신흥국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다 신흥국인데 이렇게 보면은 처해진 운명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일 때 신흥국 사는 게 맞아요. 신흥국 사는 게 맞는데 누가 더 세냐를 할 때는 원자재 가격을 보셔야 돼요. 달러가 약세일 때 원자재가 추세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치 2004년에서 2003년, 4년, 5년, 6년, 7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원자재 신흥국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런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2003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간다면 그때 500포인트 바닥 찍을 때 그때 딱 왔다. 근데 앞으로 상승할 걸 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주식을 사겠냐. 그러면 이제 가장 초보분들이 얘기하는 게 코스피 사겠다. 코스피 산다. 네 배 괜찮아요. 4배니까 2000포인트 가니까. 네. 조금 더 이제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 나 중국 살 거다. 중국 5배 괜찮아요. 중국도. 근데 여기 둘 다 이제 뭐 제가 볼 땐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진짜 정답을 하려면은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하죠. 브라질은 달러화 기준으로 MSCI 브라질 지수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12배. 12배. 바닥 대비 아니고 2003년 초 대비 네. 12배. 그러니까 거길 투자했었어야죠,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원래 달러가 약세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언제였냐면 그게 바로 1985년에서 1990년. 그때 뭐 아마 연배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돌반지 뭐 맨날 뭐 10만 원 정도였나요? 주유하러 가도 맨날 똑같았어요. 20년 동안 똑같았어요. 예, 예. 돌반지 가격도 똑같고 달러가 약세가도 원자재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오일 쇼크로 워낙 많이 올라놓고 오일 쇼크가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를 캐파를 채우겠다고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늘려놨고 예.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쓰는 나라들은 야 원유값 너무 비싸니까 다른 에너지 대체 에너지 찾자 그래서 원자력 이런 것들이 막 보급이 됐죠. 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네. 지난 유가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이쪽 늘어나고 원유는 많이 생산 시설을 늘려놓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를 거다. 달러 약세인데 그럼 이 신흥국적으로 자금이 오는데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브라질로 많이 가겠습니까? 물론 가긴 가겠지만 많이 안 가겠죠.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네.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제조하는 원자재를 원가로 쓰는 나라들. 그게 이제 한국, 중국, 뭐 대만 이런 거죠. 그래서 1980년대 3조 호황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상승장이 2004년도 브릭스 상승장보다 훨씬 세요. 한 두 배 정도 더 셌고 일본의 버블도 바로 그때 일어났죠. 85년에서 90년 그때 일어났고 뭐 다 그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달러 약 이러려면 이제 가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달러가 약세가 계속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또 굉장히 큰 주제니까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신은 네, 못 갔는데 예, 예. 대체로 약세로 간다라고 믿는다면은 네. 그럼 이제 신흥국엔 돈이 올 거다. 그럼 두 번째 가정이죠.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많이 안 오른다. 안 올라야 된다. 오르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 박스권에서 등락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자금은 한국 같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 속칭 뭐 대운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좋게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기 3프로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환율 전문가들 네. 뭐 아니면 원자재 전문가들 그런 거 들려보시면서 얘들이 장기 전망을 일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논리와 그런 추측으로 온다면 오는 게 보이겠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 단서는 뭐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보고 오는 거라면 좀 더 세게 와야 되지 않나? 아,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금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지. 네. 외국인이 사야 된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외국인 네. 자금 말고 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꼬리표를 달고 사야 되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전반적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약세 때 그렇죠. 주식만 좋냐 부동산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엄청 세게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잖아요. 뭐 그럼 외국인 달러 약세니까 뭐 외국인이 네. 들어왔으면은 부동산도 외국인이 사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유동성이 주입이 되냐 안 되느냐 자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몇 가지 위험 요인은 있으나 뭐 중국의 긴축 혹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매도를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 정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대세 상승의 계단에 들어선 것 같다 이것저것. 이건 좀 더 단서를 찾아 더 확실해지면은 네.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럼 뭐 아까 뭐 잠깐 하락한다고 했지만 이게 꽤 클 거 클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때는 또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또 수익의 승자가 되겠죠. 네. 그 가정이 맞다면. 네. 그리고 그 가정은 한 과거 한 20년 정도 네. 달러화의 흐름과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니 네. 달러화가 약세일 때 네. 상당히 큰 폭의 네. 리레이팅을 하더라. 네. 그게 자주 오지는 않는데 요즘 왔다 이 말 그 말이죠. 그래서 자주 오지는 않죠. 18년에 한번 오니까. 18년에 한 번이면 인생에 몇 번 오겠습니까? 몇 번 안 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18년 정도겠죠. 10년 주기로. 네. 그게 인생에 왔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그게 참 그분의 운을 좌우하는 그렇죠. 그런 네. 것 같긴 해요. 예. 그걸 찾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데 저도 FX 전문가들, 환율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아직은 달러 약세라는 강한 확신을 줄 만한 논리들을 제시하는 건 아직은 조금 못 들어가지고 그게 고민이 되는데 원래 초입에서는 다 그렇죠. 네.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럴 수 있겠다 네. 정도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기업들의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네. 우리가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렇게 된다. 네. 거기에다 유가까지도 안정적이면 금상첨화인데 괜찮죠.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그렇겠죠. 유가가 저희 하우스는 좀 오른다고 보는데 올해 뭐 네. 그래서 뭐 100불 가냐?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거 들여다보시는지 잘 알았고요. 또 같이 잘 들여다보고 그 고민도 같이 해보죠.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겠죠. 뭐.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은택 수석연구위원님, 그 다른 분들이 자주 모시라 나오시는 건 아는데 좀 더 자주 모시라 하더군요. 예, 자주 모실게요.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